부정경사만 남았어. 이쪽 건물은 다 산 걸로 그렇게 나오니까 이름이 투기가 아닌가 싶어서. 네. 손혜원 그 국회의원이 또 뭐 해가지고 어떤 데가 한번 구경을 왔어요. 내용에 있어서는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손혜원 랜드 조성, 손혜원 왕국 조성, 지금 우리 국민 제보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포원 도심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단 건 소리예요. 만호동 주민 제보 여기 있다. 여기 원도심 주민들 중에 그 가격에 사실 분들 있냐고. 없습니다. 네, 없어요. 검찰이 기소까지 한 이 사건이 투기가 아니라는 건 주민들 몇 분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최소 16곳인 것으로 저희 9에서 14, 20에서 22까지 날이 갈수록 부동산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 부동산은 부르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혜원 의원은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서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20채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손혜원 랜드를 조성을 했다는 거죠.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최모 이사의 친척인 최모 씨와 최 씨의 아들도 2017년 3월 네 곳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친척 최모 씨는 손 의원하고 상관이 없는? 이거 목포에 사는 친척도 없고 저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 아니냐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아 우리 고모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저기 무남동료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모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저는 고모가 될 수가 없죠. 제 형제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정정보도를 바로 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자기는 현장에서 들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취재원이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 직접 들은 얘기다,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고 정정보도 해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태도가 너무 더 놀라웠어요. 아, 이거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소가 제가 재단에서 박물관을 하겠다고 생각한 자리거든요. 뒤에 굴뚝이 너무나 멋진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뚝을 밖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통장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여기 어떠냐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들어와 봤어요. 저기 대양도 목포 아이시부터 시작해서 필지라는 것은 거래 단위니까 한 필지가 만 평도 되고 한 평도 되잖아요. 반 평도 되고 필지가 아주 적잖아요. 세밀해서 보이지도 않죠. 이 안에 창고가 11필지요. 11필지 11채라고요. 11채로 샀다고 해갖고 20몇채 30채가 된 거 아닙니까. 피란민들이 와서 사이라고 그 넓은 그 창고를 칸을 막아갖고 그놈을 말하면 자기 집으로 소유로 그렇게 등기를 올린 거죠. 그래서 그 필지가 나뉘어진 거죠. 그렇죠. 예. 20채인가 어떤 집이 20채인가를 확인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확인도 아니하고 그냥 필지 수만 가지고 이야 그건 투기다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손혜원 재단 부동산 부지는 총 1025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전체 면적 중에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랜드 이런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겠죠. 이 정도 규모로 손혜원 타운, 뭐
손혜원 랜드 이렇게 특정 짓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